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1년 이후인 정기 예금 적금은 장기성 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장기간 대여했을 때는 장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세 가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십시오. 자, 4월 11일. 만기가 2018년 6월 31일인 정기 적금에 이달분 1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그 날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적금이라고 그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오답이 됩니다. 날짜를 안 보시면 그래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계정은 만기 1년 일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라 하면 다음 연도 말까지입니다. 올해가 2015년이므로 2016년 말까지는 단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후는 장기를 써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 계정 과목은 만기가 1년 이내일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2016년 말까지 만기가 되는 예금 적금 통장이다라고 했다면 정기 예금 적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지문에서처럼 이렇게 2018년 6월 30일 이렇게 나왔으므로 2017년 이후로 나오면 장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 적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겠고 장기성 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장기성 예금은 만기가 1년 초과된 정기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장기성 예금이 된다는 거.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2일. 유성 상사의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2년 후라고 그랬어요. 600만 원을 대여하고,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대여에 따른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선이자는 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장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의 발생,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할 경우 회수할 때는 이제 원금만 회수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장기 대여금,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채권 계정 과목입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6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앞에 단서가 있으니까 건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대변에 당좌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